손 시려. 얼마 전에 처방받아온 솜이 가루약이에요. 기다려. 먹으세요. 아니 먹어. 먹어. 지금 살짝 장염기가 있어서 야채죽 해 먹으려고요. 이 소세지 넣고 소세지 야채죽. 요즘 오빠가 삼시세끼를 또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차승원님께서 요리할 때 냄비에 한꺼번에 다 넣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편해 보여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 친구 엄마가 차트에서 먹으면 맛있겠는데? 응. 노른자 타투 타투? 응, 타투 타투. 좋아. 여러분 이거 간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죽 안 하고 급 볶음밥으로 노선 변경했어. 왜 이렇게 맛있어? 나 볶음밥 지른 거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지금 어촌 편 5 보고 있고 광수님 게스트로 오는 편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광수님 게스트로 오니까 너무 재밌어. 어, 통화 좀 시켜줘 광수. 어째 어떻게 봐서 그래? 이슬람 이슬람인 줄 알았어. 뭔가 현실적이야 리액션이. 차승원 표정 봐. 엄청 답답해. 다 먹었음. 싹싹 긁어 먹었네요. 응. 잘 먹었다. 이거야? 너가 먹던 거?
성우님, 네? 유쾌한 커튼 바로 개봉합니까? 네, 해주세요. 네. 사모님, 네? 이거 저기 어디 건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품으로 써있는데. 아, 긴 게 거실이고 짧은 게 방인데? 아, 이게 세 개인데, 근데 왜? 다시 먹어. 밥 먹을 거야? 간식 다 먹었어? 안마그로 안 하고 시스루로만 하려고요. 크크크. 달아봅시다. 약간 이게 유격이 있어서 일단 브라켓을 다 고정한 다음에 여기다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브라켓을 만약에 조금 이렇게 앞뒤로 잘못 고정을 시켜놨어. 그래서 커튼에 이게 안 끼워질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이 브라켓 이 좀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얘가 조금 더 초심자들이 쉬운 것 같더라고. 난 초심자니까. 이게 그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어컨 배수관까지 커튼 가면 안 돼서 딱 여기까지만 커튼 달려고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끼워주면 돼요, 레일에다가. 이거 일단 잠깐 갖고. 네. 깨끗한 손으로. 확실히 이게 몇 번 해봤자고 꽤 순수하게 되네. 잘했지. 우와. 이게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붙진 않았어? 같은데? 이렇게 나비 지름 있는 거는 조금 벽쪽으로 붙여도 된다고 해가지고 좀 붙였어. 혹시 나중에 안쪽에 커튼 한 개 더 달고 싶어 할까봐. 거실 커튼 달았더니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집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너무 기대돼. 시원한 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마실게요. 이 집 사모님이 친절하네. 여기 줄 테니까 드세요. 이 커튼 설치하는 게 이게 한두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쉽거든. 근데 이게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보통 팔잖아.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어떻게? 방이 산다 진짜 그치? 응. 야 누가 봐도 침실. 누가 봐도 침실이 나잉. 사장님 또 다음 집 가셔야지. 사모님이 지금 챙겨갖고 오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페방. 카페방에도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커튼을 달아줄 겁니다. 여기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커튼 먼저. 혼란스럽게 하려는데. 커튼 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라인드 감사합니다.
둘, 셋.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커튼은 안방이랑 거실에 달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커튼인데 이것도 시스루 커튼이긴 시스루 커튼이에요. 근데 거실이랑 안방에 달았던 건 완전 시스루 다 비치는 거고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서 조금 더 암막 효과가 있는 그런 커튼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실이랑 안방에 달았던 시스루 커튼에는 이런 꾸김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이 커튼에는 꾸김이 진짜 엄청 심해요. 이 카메라에는 잘 안 당기는 것 같은데 꾸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스팀 다리미로 좀 다려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너무 감 감성적이다. 만족해. 너무 감성적이야. 아 그러게 감성 있다. 짠 이렇게 블라인드까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블라인드까지 하니까 이 방이 완전 우드 감성. 제가 딱 생각하던 그 갬성갬성 터지는 방이 돼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이 노을이랑도 블라인드가 너무 잘 어울려요. 나 바지 두 개 입을 거야, 오빠. 아, 나이스 초이스다. 레깅스가 아니라 바지 두 개. 나도 오늘 바지 안에 속옷 입었어. 잘했어. 네고 속옷? 바지 안에 속옷?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내 옷 중에서 가장 따뜻한 옷이야. 아우터 이런 거 빼고 이 양털 원피스를 입을 거야. 짠 여러분 안 보이네. 뭐 생각나서 품절하는 거야? 이거 각이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완전 눈사람이 되도록 껴입었어요. 이거 완전 양털 엄청 초초 따뜻한 거 안에 맨투맨 입었고 그리고 이렇게 바지도 두 개 입었어요. 이거는 기모는 아니지만 이 안에 입은 거는 기모 추리닝 바지고 겉에다가 추리닝 바지를 한 겹 더 입었답니다. 장갑만 끼면 완성이다 이제. 응 이제 장갑도 끼고 패딩도 입을 거예요. 소마 눈사람이야. 야 눈사람이다. 눈사람이다. 아, 소미랑 눈사람 너무 귀여워. 냄새 맡는다. 냄새 맡는다. 애기들. 기념사진 찍어달라는 거야? 여보가 더 어울린다. 아니, 장갑 껴, 장갑. 손실이겠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갑자기 그 분위기 전환이야. 오늘은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조명이 왔어요. 해외 직구한 조명. 아무튼 오늘 조명 설치하고 러그 설치하고 자질구레한 집안일들 하고 그리고 내일 올라간 1시간 브이로그 편집 후작업 아직 못한 게 있어서 그거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엄청나게 기다리던 후라이팬이 왔거든요. 그 후라이팬으로 꼭꼭꼭 토스트를 해먹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토스트 해먹는 거 이렇게가 오늘 할 일입니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조명 스탠드 거실에 둘 스탠드 조명 갓. 머리가 왔습니다. 머리. 거대하다. 아 이거 무겁네.
지금 구성품에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개를 박아야 되는데 이 링이 하나가 안 왔어요. 어떡해. 자, 우리 사카시 올라옵니다. 자, 올리고 그 다음에 요런 동그란 부속품이 있거든요. 요 부속품을 들들돌 해주면 된다 이거지? 아, 귀엽네. 아, 귀여워. 우리 집에 거대 버섯이 왔다. 아이고. 자, 다음 탄산은 두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에다. 러브가 생겼습니다, 여보. 약간 그 옛날 윷놀이 하던 집. 예. 아, 귀여워. 그래, 바닥에. 선이가 저 마음에. 선아, 이거 마음에 들었어? 이거 크기 딱이다, 오빠. 어. 쇼파 크기랑 딱이지. 그럼 재수한 거 같아? 너무 좋아. 응. 재수한 거지? 선아. 엄마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뭐야? 계단이. 짠! 이렇게 생긴 러그입니다. 색깔도 우리 거실이랑 딱이고 좋은 거 같아. 소미도 좋은 거 같아? 아, 소미 더 예쁘네. 그리고 남은 러그는 얘는 이거랑 완전 똑같은 색이고 이거는 저희 이 컬러는 저희 우드 블라인드 한 방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더 어두운 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는 브라운 톤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토스트 해먹고 깔자고. 좋아. 배고파. 아, 이거 햄 샀구나. 응. 아, 맛있겠다 이거. 여러분, 제가 로망의 후라이팬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토스트 해먹는 게 로망이어가지고 지금 해먹을 겁니다. 잠깐만. 내가 그랬어? 거의 됐어? 응.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언니? 땅콩 버터. 어? 아. 목이 날아갔어. 다른 걸로 일단 교체할까 그래. 제가 여러분 이 라인들 다 샀거든요.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많이 보이는 식기류인데 이거 쓰면서 너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나가요 목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찍었어. 이 땅콩 버터 맛이 너무 먹고 싶었어.
요 굴고기 예술이거든. 얘가 이 굴고기 어디서도 못 만나는 굴고기거든? 안 사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뭔데? 여러분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장어인데 장어 구워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김치는 볶아가지고 장어랑 같이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어. 장어 맛있어? 응. 이번에 레몬을 엄청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요걸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려고요. 레몬이 엄청 크고 예뻐요. 색깔도 완전 영롱한 색이야. 너무 예뻐, 어떡해. 짜란. 이렇게 하는데 레몬 6개 반 썼어요. 이렇게 냉동실로 고고싱. 이렇게 해서 하루 냉장고에 재워두면 돼요.
이 토마토 마리네이드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 소스로 파스타 해먹어도 너무 맛있고 샐러드 해먹어도 완전 맛있거든요. 이 토마토 껍질 까는 게 좀 귀찮긴 한데 껍질을 꼭 까야 돼요. 그래야지 이 소스가 토마토 속에 스며들어서 엄청 엄청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냉장고에 하루 숙성 들어가시겠습니다. 아까 그 많던 레몬 딱 하나 남았어요, 지금. 이거 다 털었어요, 다 털었어. 꿀 거의 다 먹었다. 이거 꿀 주문해야 되겠다. 응. 꿀 많이 해야 맛있는데. 짜란. 엄청 시다. 새콤하다. 와, 농도 엄청 진한데? 소미까지 녹은해진. 얘는 왜 녹은해진 거야? 이 손이 너무 귀여워. 짠, 오늘은 이거를 해줄 겁니다. 제가 결혼 선물로 받았던 이거 러쉬 베스 밤이에요. 지인한테 결혼 선물로 이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완전 목욕하는 맛에 완전 빠져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다섯 개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쓰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 오늘은 요 놈을 써가지고 목욕을 할 겁니다. 이거는 엄청 이렇게 펄이 완전 자글자글한? 그런 베스 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산 거를 까먹었어요. 오늘 이거 써보려고 했는데 짠, 이거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산 거야. 뭔데? 이거 욕실에다가 이렇게 그 욕조 있는데 벽에다가 붙인 다음에 여기 안에 핸드폰 넣고 뭐 안에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틀어놓고 목욕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데 이거 광고가 엄청 그 사고 싶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광고 보자마자 바로 구입하기. 근데 제 핸드폰 방수 안 돼가지고 핸드폰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했는데. 이걸 한번 설치해보자고요. 이렇게 떼가지고 끈끈이로 된 부분을 벽에 붙이는 건가 봐요. 한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이쯤? 아, 이거 신중하게 붙여야 되는데 위치 바꿀 수 없는데? 괜찮으려나? 구경 왔어? 응. 여기 이쯤 했어, 어때? 뭐, 여보가 펴기 보기 편한데 하면 되지 뭐. 엄청 딱 붙어있다. 베스밤 들어가실게요. 어떡해. 여러분 물 완전 펄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색깔 진짜 예쁘다.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신욕 하면은 제가 되게 혈액순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 진짜 피가 도는 혈액순환이 쫙쫙 되는 느낌이 들고 몸이 뭔가 야들야들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저 휴대폰 넣는 저 케이스 있잖아요. 벽에 붙인 거. 저거 일단 첫 사용감은 완전 굿굿이에요.
완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저거 휴대폰 뺄 때 밑에 바로 물이 있으니까 휴대폰 뺄 때 어떻게 이렇게 탁 돼가지고 휴대폰이 이렇게 튕겨져 어떻게 나와가지고 물에 빠질까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열었거든요. 근데 이 완전 끝부분을 이렇게 탁 하면은 그 뚜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밑으로 빠질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안방 화장실에도 설치하려고 하나 더 주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베스밤 거기에 펄이 엄청 자글자글자글 했잖아요. 근데 그 펄이 제가 바디워시를 했는데도 카메라에는 안 담길 것 같은데 제 몸에 이렇게 따라 붙어 있어요.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닭갈비 완전 완전 맛있음. 해동 됐네 그게? 응. 춘천 닭갈비 같은. 이렇게 할 수 있나 신기하네. 그치? 응. 뭐가 있는데? 아니 이게 오류가 났어. 베루나. 야 베루나. 너 아주 맹랑하구나. 여러분 갑자기 티빙이 가격이 두 배가 올라가지고 그냥 웨이브로 펜트하우스 봤던 거 또 보려고요. 볼 게 없어. 이거 좀 무서운 내용이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넘어가자. 좀 밝은 편 보고 싶어? 응. 아, 좀 뒤로 가야 밝지 않나? 그치? 이거보다 조금 뒤로 가야 돼. 아닌가? 이것도 약간 무섭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이런 거 재밌어. 복수하는 거. 이거 너무 웃겨. 왜? 소미 너무 귀여워. 여러분 제가 촬영하려고 하니까 소미가 여기 와 있어요. 짠, 이거 선물 받았어요. 사실 형수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랍니다. 집 형님이지 나한테. 아 맞다 맞다, 나한테 형님이구나. 오빠가 맨날 형수님이라고. 형님, 저한테 형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뭐라는 거야? 집들이 선물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들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물만 주셨어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서 신기가 아까울 정도야. 제가 집에서 신는 이런 실내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사주셨어요. 이거 택배해야겠다. 털도 엄청 부드러워. 안실인도 잘 됐어. 그니까. 택을 떼줍니다. 아이고. 제가 225에서 230 신는데 이게 6 사이즈인데 딱 맞는다. 짠! 그리고 이케아에서 이거 사왔어요. 저번에 스탠드 조명 샀는데 안에 전구가 없어서 점등식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예전에 이거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전구랑 리모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전구 색깔 온도 조절하는 거랑 밝기 조절할 수 있는 전구의 스마트 전구? 그래서 이거를 또 재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 사왔어요. 이거 주방에서 요리할 때 타이머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방에 두고 쓸 타이머. 이렇게 두면은 타이머고 이렇게 두면은 알람이고 이렇게 두면 현재 시간 이렇게 두면 온도계 체온 아니 온도계 이게 2,900원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 꽤 다양하지? 응. 자 버섯 여기다 끼우면 되지. 잠그겠습니다. 네, 동그라미를 또르르르 굴려주세요. 켜봅니다. 네. 와, 온도 조절해볼까? 네. 이게 하얀 거, 이게 노란 거, 더 노란 거, 좀 하얀 거.
만들어뒀던 토마토 마리네이드 소스랑 요 카펠리니 면, 제가 이 얇은 면을 좋아하거든요. 요걸로 파스타, 초간단 파스타 만들 거죠. 제 최애 파스타예요. 파스타 면을 4분 동안 해야 돼서 이렇게 4분 타이머 시작해주고 웨이브 머리로 부탁드려요. 저요? 로즈메리스. 마리, 로즈마리. 바질 페스토 넣는 걸 깜빡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바질 페스토 살짝 콩 찍어가지고. 진짜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 방금 토마토 하나 먹었는데 무슨 젤리 먹는 줄 알았네. 토마토가 진짜 맛있게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남겨.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저같이 느글느글한 거 잘 못 드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려요. 너무 맛있어 진짜. 두구루도 먹겠다 이거. 여러분 결국 티빙 결제했어요. 삼시세끼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 스페인 하숙도 봐야 된단 말이야. 스페인 하숙 추천해 주셨어. 지금은 이서진님 나오는 편 보고 있어요. 실수. 다시 쌀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산 거. 강아지 장난감. 소미가 진짜 장난감 취향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장난감 엄청 여러 개가 있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놀고 다른 거는 쳐다도 안 봐요. 짠. 짠. 소미가 휴지 물어뜯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휴지 물어뜯고 노는 거 좋아하는 강아지들한테 이게 되게 잘 먹힌대요. 여기 이런 면으로 된 휴지가 들어있어서 이걸 계속 뻗고 노는 재미야. 이것도 이렇게 찍찍이로 물티슈처럼 이렇게 돼 있어. 자, 빨리 관심 보인다. 아직 뽑는 건지 모르는데. 여지 없까? 잘한다. 야, 어떡해, 너무 잘한다. 야, 이거 좋아한다. 얘 이거 마음에 들었다. 좋아한다. 다 뽑았어. 아, 이게 저게 뽑힌 게 아니고 연결돼 있구나. 붙어 있어, 끝에가. 냉기 좋게. 이거 마음에 들었다. 이거 하는 건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소마 이건 뭐야? 여러분 이 멍티슈는 이게 뚜껑이 있어서 그런지 소미가 이거를 잘 안 땡겨요. 얘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짜잔. 피치 우롱티인데 여기다 레몬 넣어가지고 레몬 피치 우롱티로 한번 마셔보려고요. 이거 과일 향 나는 거랑 잘 어울린데 레몬 넣었을 때 다진 마늘 푸는 것 같아. 짠! 이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거 엄청 거대해 지금. 이거 지난번에 저희 결혼식 축사해준 오빠 친구분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집 농산물을 갖고 왔어. 이 동그란 거 한번 열어볼까?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버터쿠키다. 버터쿠키. 그러게. 냄새 엄청 좋다. 뭔가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이거 볼까? 무한도전? 응. 나도 좀만 더 줘. 이거 나 못 봤던 건데? 나도 뭔지 모르겠네. 나 엄청 좋아해. 여러분 지난번에 쓰고 남은 이 레몬 껍질 있잖아요. 이거 청소할 때 쓰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런 싱크대에 물때 낀 거 이걸로 한번 지금 닦아보려고요. 짠! 요걸로다가 잘라가지고 완전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레몬향이 잔향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레몬향이 싹 남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다는 게 원래는 브리저튼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DM으로 언니 브리저튼 언니가 좋아할 것 같다고 약간 빨간 머리의 느낌 난다고 DM으로 추천해 주셔서 제가 아 추천해 주신 거 봐야지 하고 그때 목욕할 때 본 건데 제가 퀸즈 갬빗을 본 거예요. 이거 두 개랑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퀸즈 갬빗으로 잘못 봐가지고 브리저튼은 오늘 보려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Sorrowful sours by their tasteless tactless mama. Tighter! Is she to breathe, mama? I was at it. 뭔가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동화 같은 얘기인가? 그런가?